그 다음에 등록사항이 있어요. 등록사항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총설 부분은 지금까지 시험 문제에 자주 안 나왔어요. 근데 요즘 최근 들어서 용어가 뭐예요? 20회태하고 25태, 25회태 이렇게 자 나오다 보니까 5년 만에 한번 나온 거죠. 그럼 올해가 이제 몇 회니까 30회니까 이게 5주년 기념으로 올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총설 부분에서는 뭐래도 꼭 뭐 용어 있죠? 용어래도 한번 살펴보자니 용어래도. 그다음에 등록사항 중에서 뭐예요? 뭐가 있고 자 소재가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집원이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지목이 있고 그다음에 면적이 있고 자 경계가 있고 뭐가 있어요? 좌표가 있죠? 좌표가 있는데 우리가 재작년에 뭐예요? 집원에서 한 문제, 지목에서 한 문제, 면적 경계 이렇게 네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작년에 뭐예요? 작년에 어디에서 집원에서 한 문제, 지목에서 두 문제, 경계에서 한 문제 이렇게 세 문제가 나왔어요. 항상 어디에는 이 등록사항에는 뭐예요? 시험 문제가 계속 뭐예요? 자, 세 문제에서 네 문제까지 나오니까 12문제에서 만약에 뭐예요? 네 문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자, 비중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뭐예요? 이 집원, 지목, 면적, 경계 이 네 가지를 만약에 확실히 해서 맞지 못하면 다른 데서 맞을 데가 없다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보다가 내가 이 집원, 지목, 면적, 경계 이 네 문제를 만약에 못 맞으면 그렇게 앉아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나 내년에 봐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드시 맞아야 됩니다, 이거. 그러면 이 지적 공부는 뭐예요? 지적 공부는 올해 시험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 토지 대장, 임야 대장, 대장에 뭐가 써 있느냐? 대장에. 자, 그다음에 지적도 임야도 도면에 뭐가 써 있느냐? 우리 작년에 이제 공유지 연명부하고 대지권 등록부에 그 비교 있죠? 공통 사항이 뭐냐? 이렇게 시험 문제는 자, 그게 나왔고. 나왔으니까 올해는 또 다시 그 지적도 임야도 도면은 중요하니까 뭐하고 대장하고 도면을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그 뒤에 장부 공개에 대해서는 부동산 종합 공부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지적 전산 자료 이용 신청 있죠? 그거에 대해서 봐주는데, 보통 여기서 두 문제에서 세 문제 보자. 자, 그 다음에 뭐가 생기면 토지의 이동이 생기죠? 토지의 이동이 생기면, 자, 이게 뭐래?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자, 그 다음에 지목 변경, 토지가 바다로 된 토지에 등록 맞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이 등록 전환과 분할 합병 있죠? 이,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또 한 2, 3년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여기서 분명히 나옵니다. 그럼 나오는 이제 유형이 어떻게 되냐면 그 독립적으로 등록 전환에 대해서 틀린 거, 분할이나 합병에서 틀린 거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 중 토지 이동에 대해서 옳은 사항, 틀린 사항을 골라라 해서 이게 이제 이 중요한 것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기는 꼼꼼하게 다시 봐야 됩니다. 올해 꼭 나오니까 시험 문제. 그러면 이제 축적 변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축적 변경은 지금까지 시험 문제 4년 동안 뭐예요? 계속 나왔어요. 이례적입니다. 자, 2년에 한번 나오다가 뭐예요? 이렇게 매년 나왔기 때문에 올해도 또 내면 뭐예요? 5년 차 나오는데 그럴 일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여기는 뭐예요? 안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작년처럼 날짜는 한번 이렇게 봐두시고 넘어갑니다. 왜 작년에는 날짜만이었는데 그 청산금이라는 게 자, 그 돈에 관한 얘기인데 만약에 면적이 증가하고 감소한 걸 돈으로 한산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네가 이익을 봤으면 소관청에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되는데 그게 1개월 날짜만 나오니까 날짜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안 나온다면 자, 토지동 특례가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뭐예요? 몇 문제? 자, 두 문제에서 많게는 세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지적을 정리하는 것은 자, 지적 정리 파트가 자, 등기소에서 완료 통지를 보여줘서 소유권을 정리하는 게 있고, 처음부터 공부에 잘못 등록해서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고, 그 다음에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으니까, 논에다가 집을 줘서 신청하지 않으면 누가 소관청이 세금을 대로 받아야 되니까, 직권합니다. 직권한 다음에 소유자한테 네가 하지 않아서 우리가 했다고 통지해줘요. 자, 그 다음에 촉탁 사유가 있어요. 자, 촉탁은 이따 설명할 겁니다. 자, 등기소가 아닌 국가기관이 등기소로 등기를 부탁하는 걸 촉탁이란다. 그러면 이 파트 중에서 네 가지 파트가 있는데 여기서 보통 두 문제에서 몇 문제? 세 문제 나옵니다. 세 문제. 그 다음에 지적 측량이 있는데 이 지적 측량은 자 공부의 경계면적 좌표를 등록하려면 측량이 필요한데 측량 대상이 아닌 거 아니 뭐예요? 측량에 대한 절차 그 기간 있죠? 적부심사에서 두 문제 세 문제. 자 그래서 이렇게 골고루 몇 문제가 12문제가 나오니까 그 시험 문제 나오는 파트가 이렇게 그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그래서 꼭 거기는 뭐예요? 그 지적은 이 꼼꼼히 하셔야 돼요. 꼼꼼히 하셔갖고 열심히 해서 10개 정도까지 맞을 수 있는데 거기까지 안 된다면 몇 개라도 8개 이상은 충분히 맞아야 됩니다. 8개 이상 만약에 안 맞으면 다른 데서 맞을 수가 없어요. 점수가 안 나와요. 점수가 안 나오니까. 하여튼 자 긴장감을 놓치지 마시고 왜 그러냐면 이게 또 있어요. 3월 되면 이 날씨 좀 풀리죠 이제. 물론 이제 꽃샘 쪽이 한두 번 남았는데 날씨가 풀리면 여러분 날씨가 풀리면 우리가 충곤증이란 말이 있잖아요. 충곤증. 왜 충곤증이 생겼겠어요? 계절이 바뀌고 그러니까 졸릴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만약에 수업하다 보면 여러분 만약에 이 3월인데 만약에 수업하는데 4시간 동안 정신 집중해서 졸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그 인간이 아니 그 사이버지 어떻게 사람인데 안 졸리겠어요 졸리.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1월달 2월달 뭐 공부한 것도 없는데 그냥 가버렸잖아 지금. 뭐 한 게 뭐 있어 물어보면 모르는데. 그럼 3, 4월 때도 그렇게 가버리면 얼마나 허망하겠냐는 얘기예요. 그 5월 달에 가서 모의고사 봤을 때 5월 달에 민법이 적어도 뭐야 한 40점 나와야 되는데 5월 달에 저 딱 시험 봤는데 민법이 20점이야. 그럼 공부할 맛이 나겠을까? 날 것 같아? 안 날 것 같아? 아, 맛이 안 납니다. 그리고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이거 2차 해야 되나? 1차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한다는 게 고민. 그러다 보면 머리에 고민 들어가면 공부가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거 안 된다니까. 그래서 뭐라 생각하냐면 이런 남들이 하지 않는 이런 뭐야 이런 저 형태가 보여요. 무슨냐면 앉아서 공부하려고 앉았는데 그 자꾸만 뭐야 머리가 이거 불안하니까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이 나한테 눈을 두 개 주셨지. 한쪽 눈은 이제 민법책부입니다. 한쪽 눈은 학교는 편해. 그것도 부자라고 불안하니까 이 무릎에다가 공법책 공식법은 절대 안 봐요. 그렇게 지나가다 보면 그런 사람 많다니까 갑자기 5월달 되면. 그게 맛이 간 거지,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제정신이 아니야, 이제 그때부터는. 그게 공부 되겠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부지런히 하라는 게. 제가 지금 가르치는 과목이 뭐예요? 부동산 뭐라고? 부동산 등기법입니다. 부동산 공시법입니다. 이 공시법인데, 이 공시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위해서 만든 뭐예요? 만든 조어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이런 법은 없다는 게. 이 타이틀을 만들어냈다, 타이틀을. 왜 타이틀을 만들었냐면, 부동산 등기법하고, 그 다음에, 우리 법이 이제 뭐예요?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인데, 뭐 줄여서 뭐예요? 공간정보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뭘 배우냐면, 지적에 관한 사항을 배우치죠. 그래서 파트가 뭘 배우니까, 지적파트를 배우니까, 우리가 뭐예요? 지적법령이다라고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 그러면 이 지적이란 말은 뭐냐면, 옛날에는 뭐예요? 돈으로 세금을 받는 게 아니니까, 이 세금을 뭐예요? 쌀이나 포로 받아갖고, 어디에, 이거 창고에 쌓아놓죠? 이게 쌓을 적자예요. 그래서 이 궁극적으로, 이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을 만드는 뭐예요? 취지는, 목적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소유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국가가 뭘 꺾기 위해서 세금을 꺾기 위해서 그렇다. 그런 개념이 지금. 그러면 이 지금 지적법이라 이 지금 파트가 두 개로 나눠서 등기법하고 지적법인데 이 지적법 파트에 시험이 나오면 절대로 뭐예요? 이 국가가 세금을 무조건 많이 걷어야죠. 최대로 걷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예요? 시험 문제 등장해서 뭐예요? 작은 축척, 그다음에 최소, 그다음에 뭐예요? 평균 이런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틀린 말이야. 그 생각해보세요. 국가가 세금을 최저로 걷어요? 국가가 세금을 뭐예요? 큰 축적에서 많이 건너려야 이제 작은 거 있죠? 그러니까 작은 거, 최저, 뭐, 이렇게 평균 나오면 무조건 틀린 말이야. 그건 앞뒤 볼 것도 없이 무조건 틀린 말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항상 뭐라고? 큰 축적. 아니 뭐예요? 최대.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게 정확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세금을 거두려면, 만약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대한민국, 사는 뭐예요? 대한민국 국민 갑이 바다를 매립해서 토지가 하나 생겼다는 거죠. 그 이 토지에 세금을 거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금은 우리가 재산세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이 재산세를 뭐에 대해서는 건물분 재산세는 매달 달에 건물분 7월이라 했죠. 건물분 재산세는 매달 달에 건다고 건물이니까 7월에 건물 7월. 그래서 항상 보면서 계속 외웁니다. 건물은 매달이구나 7월이구나 건물이니까 7월이 이렇게 자꾸 외우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생각하기 싫어갖고 그냥 외웁니다. 그래서 어디 서장훈이 그림 있는 어느 학원 가게 되면 서장훈이 키가 2m 5cm니까 그 학원은 항상 뭐예요? 플러스 하면 7층. 항상 엘리베이터 타려면 7층을 눌러. 생각 안 해. 서장훈 잠착이고. 제가 구리를 가면 구리는 몇 층 가야 되냐면 구리는 뭐예요? 구리는 9죠? 네가 하나, 둘, 셋, 넷, 빼기 넷 하면 여기 5층을 가요.
응? 옷인가? 글쎄, 여기 올프리하고는 오늘 자, 2주 만에 오니까 그 몇 층인가 생각하기 싫어갖고, 올프리하고는 뭐예요? 올프리, 6층인데 생각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뭐예요? 학원을 생각해보니까 학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학자가 여섯이야. 원자도 여섯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올프리 울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항상 6층이야. 생각할 것도 없어. 항상 6층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할, 그냥 머리는, 머리 생각할 게 없어. 그냥 딱 하면 딱 그렇게 기억이 딱 암기를 해놨으니까 그냥 뭐 하면 돼, 이거. 어? 그냥 가면 돼. 막내, 여기 몇 층이라고? 6층이야. 그렇게 생각 안 나. 그렇게. 그 괜히 막 찾아갖고 엘베트 하고 타이틀 보고 어디 학원에 어딘데 이거 보려고 하지 말고 머릿속에 이게 바로 우리가 그 공인중에서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공부하는 자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만 외우려고 노력해 두셔야 돼요. 건물은 몇 달이 된다고? 7월. 토지를 보자는 게 토지. 그럼 토지를 보면 토지는 뭐예요? 토지는 이 지가 A, B, C, D, E, F, G, G 영어로 지 하면 지가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뭐, 무슨 자처럼 생겼어요? 숫자가. 구자처럼 생겼죠? 그래서 9월이야. 그것도 그렇게 얘기 싫으면 뭐냐면 그 만약에 뭐예요? 이 구잖아? 술 먹고 한번 토해봐. 술 먹고 구토해봐. 토지는 매들이라고 9월이라고. 뭐 그런 식으로 외울 게 무궁무진해.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아, 7월에 내나 보다. 뭐야, 9월에 내나 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지금. 이게 시험 문제 나오니까 아, 세법 시험 문제 그게 그 토지분 대장세는 몇 월에 내냐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그 시험 문제 내냐고.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내라고. 그렇게 나오니까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게 외우려고 하는 자세가. 왜냐? 아니, 아침에 9시에 시험지는 안 와줘서 밤 9시에 걷겠다 그러면 다 붙어. 이것도 생각해보고 저것도 생각해보고 아 그때 그렇게 뭐 이런 생각도 나는데 이게 50분 내에 딱 풀라 그러면 빨리 그 아침에 걷어갖고 아침에 딱 내놓고 저 민법 학계로는 뭐예요? 100분 딱 그러면 시간이 딱 되는데 그 시간이 있냐니까요. 생각할 시간이. 그냥 받자마자 찍어야 되는데. 어? 그래서 제도기면 이제 이해가 됐으면 뭐 하자고? 외우자. 그래서 이런 세금을 걷기 위해서는 뭘 만들어야 된다는 게 이거. 이 법이 자 이렇게 토지대장, 임야대장, 대장을 만드는 법이다. 그러면 이 땅이 충청도에 있어요. 충청남도 서천군 장옥산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집원이 백이다. 이 집원이라고 하는 말은 거꾸로 읽으면 이 번지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를 이루려면 땅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주민등록 번호. 땅을 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 땅에다가 뭐가 있다는 게 번호가 있는데 이 집원을 거꾸로 읽으면 뭐예요? 번지수다, 번지수. 그래서 옛날에 행정구역 주소지가 다 뭐라고? 이 집원의 뭐예요? 번지수였다, 아니죠. 근데 우리가 지금 도로명 주소가 생겼지만 건물은 도로명 주소를 써도 되지만 항상 공인중개사가 되더라도 뭐에 관한 것은 토지에 관해서 중개를 하려면 반드시 뭘 써야 된다? 땅번호를 꼭 계약서에 써야 된다는 게 땅번호를, 집원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다 뭐예요?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고 벼연 미나리 왕고를 재배한다. 자 벼를 뭐예요? 벼를 재배한다. 지목이 뭐예요? 논이 아니라 뭐라 쓴다? 답이다. 우리가 이걸 지목이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토지를 구별한다. 지목. 측량을 했다. 면적이 얼마다? 500제곱미터고 소유권자가 갑이다. 아니게요. 어? 그러면 이 갑이란 사람은 바다를 매립했으니까 자 준공검사 그런 준공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일단 뭐예요? 이 땅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원시취득. 그럼 이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이 농사지면서 9월달에 세금 내고 살면 뭐 하나도 등기라고 하는 걸 안 해도 뭐예요? 이 대장만 가지고도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사망하시면 뭐예요? 을이라고 하는 자식이 뭘 받아요? 이제 상속을 받는다. 그래서 민법 몇 조? 997조에 민법 997조에 자 누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은 개시되니까 아버지가 갖고 있는 뭐예요? 모든 자 뭐에 대해서 재산상의 신분상의 지위를 다 이어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갑에서 아들에서 뭐예요? 아버지에서 아들로 갔으니까 이걸 승계취득이 한다는 거죠. 다만 상속이니까 포괄승계고 매매계약을 맺고 특정한 걸 승계하는 걸 특정승계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아버지가 대장상 아버지 이름으로 계속 세금 내고 있어서 아무 문제도 없어요. 만약에 손자가 왜요? 병이라는 손자가 할아버지 이름으로 세금 내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등기 안 해도 된다 하니까 등기 안 해도. 그 증손자도 마찬가지고 고손자 마찬가지. 근데 이제 국가가 귀찮죠. 어? 왜? 고조 할아버지 이름으로 해놓고 나서 계속 세금만 내고 살면 귀찮잖아. 그러니까 왜 특별법 만들어서 뭐하라고 한번 좀 정리 좀 해달라는 게요. 등기 좀 해갖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뭐예요?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소유권자가 이 소유권자 자식이 뭐예요? 소유권을 뭐 했으니까
소유권을 뭐예요? 취득했으니까 소유권자죠? 이 사람이 이제 땅 팔아먹기 위해서는 이전해줘야 되겠죠? 자, 땅을 팔려면 이전 등기해야 되는데, 이 소유권이 뭐니까? 물권이니까 뭐예요? 이 물권을 뭐 하려면, 변동을 하려면, 이제 비로소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이고, 등기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는, 땅 팔아먹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 등기를 해야 된다. 그 얘기, 등기. 그럼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이렇게 누가, 을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사람이, 을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사람이, 무슨 등기를, 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뭐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한다. 누가, 을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사람이. 그 옛날에 이제 보자. 재작년에 소유권 보존 등기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자,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그 상속인은 이 피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를 마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야 된다. 그거 틀린 말이다. 아니죠. 왜? 절대 우리나라는 이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등기하면 절대 안 된다. 누가 해야 된다고? 상속인이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자, 이 대장이 있으면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최초로 있죠? 최초로 등록된 사람 있죠? 이 최초인 사람이 보존 등기 하든가, 이분이 사망하시면 누가 하든가, 상속인이 하든가, 아니면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이 하든가, 아니 뭐예요?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이 하든가, 이게 지금. 그럼 건물은 뭐예요? 건물은 최초 상속인 포괄유증 건시군. 건물은 뭐예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합의해 갖고. 자, 얼굴 표정을 조금만 밝게 하시고, 이런 표정을, 이런 표정 이렇게 하면서, 그거 언제 배웠지? 언제 배웠지 하지 마시고, 그래야지. 그 지금 그 배운 거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하시니까 누가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상속인이 보존 등기 할 수 있다. 누가 할 수 있다고? 상속인이 보존 등기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상속인이 쓰는 거지. 자,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이 보존 등기를 이제 등기를 신청하라고 신청하죠. 그럼 이 을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등기 신청하는 을을 우리가 등기 의무자라고 얘기해요, 등기 권리자라고 얘기해요? 우리 권리자예요, 그게. 그래.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의무자라고 하려고 그러다 갑자기 건, 그러니까 갑자기 숨 넘어갈 뻔해 지금 금방 숨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지금. 누가 한다고? 아, 소유권자. 이 사람이 소유권자니까 권리자가 하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집을 팔 때가 의무자가 되는 거지. 에? 무슨 말 이해하시죠? 우리 권리자가 신청한다. 그럼 이제 등기는 뭐가 있고, 이제 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고, 갑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을구가 있다. 그죠? 을구가 있다. 그러면 어디에 이 토지, 이 지금 뭐예요? 대장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란 이 토지표 이상은 등기부 뭐예요? 등기부 표제부를 뭐예요? 기재하는 뭐가 된다는 게 기준이 된다. 다시 뭐라고? 이 대장의 뭐예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라는 토지표 이상은 어디에 등기부 표제부를 뭐하는, 기록하는 뭐가 된다? 기준이 된다. 뭐가 먼저 만들어졌으니까. 대장이 먼저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똑같이 여기다가 1번에서 이렇게 충청도 지번이 100이고 지목이 답이고 면적이 얼마다? 500제곱미터다. 이렇게. 이렇게 뭐예요? 뭐 한다는 얘기니까. 기록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당연히 어디에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보존된 게 누구라고, 이렇게 을이다. 이제 을이다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부동산은 하나 있는데, 땅은 하나인데, 국가가 공적장부를 두 개 만들었어요. 뭐하고 뭐하고? 국가가 공적장부를 등기부하고 뭘 만들어놓고, 대장을 만들어놓고, 널리 국민들한테 뭐 해줘야 되는데, 보여줘야 되는데. 그죠? 근데 그 내용이 서로 뭐 하면 돼요? 틀리면 안 되죠? 틀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서로 틀리면 안 되니까, 당연히 뭐예요? 이 등기를 마치면, 자, 이런 식으로 등기를 마치면 뭐 해줘야 돼요? 당연히 어디로? 대장 소관청으로 뭐 해줘라는 얘기니까, 통지서를 보내줘야 된다. 그러니까 통지서. 그 당이 통지서를 보내줘서, 이렇게, 자, 여기는 소유권자가 뭐니까? 을이니까, 여기도 뭐로 고쳐라는 게 이거. 을로 고쳐라. 소유권 보존사에 의해서 소유권자가 누가 됐다고? 을이 됐다. 이렇게 정리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가 왜 뭐예요? 얘가 왜 등기했냐면 뭐예요? 땅 팔아먹으려고. 이 소유권이 줬는 게 누구라고? 병이다. 이렇게 땅 팔아먹으려고 했다는 게요. 병이 됐죠? 또 보내주라는 게요. 뭘 보내주라고? 소유권의 변동사항을, 자, 전산을 해갖고 뭐예요? 매일 보내주듯이 통제해줘갖고, 전산 처리해서 통제해줘갖고, 소유권이 누가 바뀌었다고, 자, 병으로 바뀌었다고 뭐예요? 이렇게 통제해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지만이 항상 뭐하고 뭐하고, 국가가 공적장부를 두 개 만들어놓고 내용을 뭐 해줘요? 항상 이렇게 일치시켜야 되겠죠? 근데 세상 일이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자, 이루어진 대로 딱딱 되는 게 아니다니까. 별의별 일이 많으니까. 이게 전산 처리가 만약에 뭐예요? 갑자기 보내는데 전기가 나왔다든가, 아니 뭐예요? 오류가 생겼다든가. 그래서 분명히 뭐예요? 이 등기부는 병인데 대장은 누르돼 있다는 게, 대장은
을로 돼 있다, 아니, 을로 돼 있다니, 그죠? 그러면, 자, 서로 일치하지 않는 거죠? 서로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게. 그럼 당연히, 자, 만약에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돼갖고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손님이 찾았습니다. 뭐하고? 이 등기부등본하고 대장금부터 갖고 와서, 공인중개사 사장님, 나이땅 사고 싶은데, 여기는 소유권자가 병이고, 여기는 을인데 누가 맞냐고 물어보면, 얘가 맞는 거야, 얘가. 어? 그 대답을 해줘야 된다. 가장 기본이니까. 그래서 뭐는, 이렇게 소유권은 뭐가 중심이다는 얘기니까. 등기부가 뭐예요? 등기부가 뭐라고? 등기부가 중심이다. 등기부가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설명드렸으면 이제 외우자는 얘기 뭐라고? 소동심 외우자는 얘기예요. 소유권은 뭐가 중심이라고? 등기부가 중심이다. 소동심 외자인지. 그 3월 3일날 저번 주인가 언젠가 이 삼겹살 데이였죠? 그 한우 데이는 언제예요? 아, 시험에 안 나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하여튼 한우 데이가 있대, 여튼 간에. 그때 한우 데이 날 뭐, 이렇게 소고기 등심 보면 사진은 말고 비싸니까 그냥 볼 때마다 뭐라고 외우자고, 소동심 이렇게 외우자는 거예요. 소유권은 뭐가 중심이다? 등기부가 맞다, 등기부가 중심이다. 기억하자는 거죠. 그럼 반대로 뭐예요? 반대로. 자, 그래서 이 지금 누가, 병이란 사람이 이 등기부등본 떼어다가 어디 가져가서, 자, 이 군청이나 구청이나 시청을 가서, 자, 내가 소유권자니까 누구로 바꿔달라는 얘기니까, 나 병으로 바꿔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라는 거예요. 항상 일치하죠? 그럼 이 병이라는 사람이, 자, 어디에다 답에다가 인허가를 받아서 뭐 했다는 얘기니까, 집을 줬다는 집을. 그죠? 그럼 집을 주면 이 땅이 뭐예요? 용도가 이제 뭐예요? 답에서 대로 바뀌게 되죠? 자, 우리가 이걸 뭐라 얘기냐면, 토지에 뭐가 생겼다? 토지에 이동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토지 이동이 생겼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토지에 이동이 생겼는데, 이 자가 뭐예요? 함으로 따지면 이게 이 달라질 자입니다. 달라졌다는 자. 움직일 자. 그럼 달라지면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저기가 이걸 바로 뭐라 하겠냐면, 지목 변경이 생겼다고 얘기해요. 뭐가 생겼다고? 지목 변경이 생겼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장을 최초로 만든 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고? 신규 등록이라고 얘기하고, 자, 이 지목이 바뀌는 걸 지목 변경이라 하는데, 자, 그러면 이 소유권자가 지목 변경이 생겼으면, 내가 뭐예요? 땅이 답에서 대로 바뀌었다고 뭐 신청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신청. 그러면 그 신청하는 날짜가 며칠이에요?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날짜가 며칠인가? 생각나는 대로 한번, 아무 생각 없이 한번 날짜가 며칠인가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눈동자, 저 이마를 올리지 말고 그냥 아무렇게나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며칠 같아요? 그 얘기한 거죠? 나 요새 기가 많이 어두워졌고, 이거 나이 한 살씩 먹어가니까 이제 기구도 어두워졌고, 잘 들리지도 않네 지금. 어? 그래서 어느 학원 가니까 바로 도로변에 있어갖고, 창문을 딱 내려보니까 학원 유리창에서 이제 이렇게 학원 유리창에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 이제 도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도로가 밖에. 근데 여기 이제 간표상 왜 보면 그이 도로의 경제속도 있죠? 경제속도. 경제속도가 이렇게 60이라고 정해놨어요. 60일이. 60일 정해서 제가 그 창문에다가 써놓으래서 이거. 토지이동이라고 써놓으래서 토지이동 볼 때마다 며칠이라고, 그 60일이라고. 며칠이라고 60일 이내 신청한다. 60일. 아, 저 저는 실망하지 않아. 웃고 있잖아. 실망하지 않는다니까. 이게 계속 반복하는 거지. 뭘 신경 쓸거 없어. 며칠이라고 60일이에요. 60일. 60일. 그러면 60일에 신청해서 이 답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대로 고쳤다. 이제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일단 대장은 뭐가 됐어, 이제? 대가 됐죠? 근데 등기부는 뭐예요, 지금, 아직도? 답이죠? 서로 틀리다는 게.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자, 등기소에서는 등기가 되면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보내주듯이. 자, 잘 생각해보세요. 이 대장은 뭐예요? 대장은 소유권은 관심이 없어. 왜? 여기에 고치든 말든 여기에 진짜 써있는 사람한테만 계속 뭘 보내면 되니까. 재산세라고 보내면 돼요. 근데 이 구청이나 시청에서는 관심 있는 게 뭐예요? 이 토지표 회상에 관심이 많아. 왜? 이 지목은 답에서 뭐로 걷는 게, 대로 걷는 게 뭐예요? 세금을 더 많이 걷죠? 그래서 관심 분야가 어디란 얘기니까? 토지표 회상이다. 토지표 회상. 그러니까 이 토지표 회상이 바뀌면 니네 뭐예요? 우리가 뭐로 바뀌었으니까, 대로 바뀌었으니까 니네도 뭐로 고치라고, 이거. 대로 고치라고. 이게 바로 이제 뭐예요? 이게 촉탁이에요, 촉탁. 뭐 한다고? 촉탁이라고 표현한다, 촉탁. 그래서 우리가 누구는 일반 사람들은 등기소에 등기를 뭐 한다고? 신청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신청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누구는 같은 국가기관, 이렇게 행정부는 이건 뭐예요? 법원 관할이니까, 이 사법부 법원 관할이죠?
법원이라고 하는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한다 하지 않고 등기를 부탁한다고 그래. 같은 국가기관끼리니까. 근데 이 부탁이라는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자는 게니까 촉탁이라고 얘기하자. 촉탁이라고. 이게 이거 법률 용어예요. 그 암기하자. 촉탁이라는 단어는 뭐라고? 등기소가 하는 다른 관공서에서 어디로 등기소로 뭐 하는 거? 등기를 부탁하는 걸 우리가 뭐라 하자? 촉탁을 한다. 촉탁이라고. 일반 개인들은 뭐라고 얘기한다고? 등기를 뭐야? 신청한다고 얘기하고. 국가기관은 뭐라고? 촉탁이라고 얘기한다라고 표현해야죠. 그리고 촉탁에서 이제 뭐예요? 이 지금 어디에 답이죠? 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4개 중에 일부인 뭐예요? 답만. 후발적으로 뭐예요? 땅에다가 논에다가 집을 줘서 집이 생겼죠? 집이 생겼으면 자,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집이 생겨서 된대. 등기부는 뭐예요? 답이니까 불일치하니까 이 불일치한 거를 뭐 해줘야 돼? 시정을 해줘야 돼? 고쳐줘야 되겠죠? 고쳐야 돼서 자, 그래서 2번 뭐라고? 나머지는 다 똑같고 집원이 100이고 500이고 이 답만 뭐로 고친다는 게 이거 대로 고친다 이걸 우리가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라고 한다는 게 변경 등기 그래서 항상 이렇게 뭐예요? 등기 완료 통지를 보내주는 거하고 촉탁 사유가 있어서 국가가 뭐예요? 땅은 하나인데 국가가 공적 장부를 2개 만들어서 널리 이제 보여주니까 보여줘갖고 자 이렇게 뭐예요? 2개를 관리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 자주 나온 것 중에 뭐가 자주 나오냐면 다음 중 뭐예요? 촉탁 사유가 아닌 거 물어보게 되면 이 등기부가 신규등록은 등기부가 없으니까 등기부 고칠 일이 없죠. 이게 대표적인 답이에요. 그래서 작년 시험 문제도 이게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면 다음 중 뭐예요? 지적정리에 관해서 틀린 거 그래서 자뭐할때 신규등록 시 소관청은 뭐예요? 소관청은 토지 소유자를 조사해서 공부에 등록해야 되는데 그 조사 자료가 뭐예요? 등기부다 그러면 틀리겠죠? 왜? 신규등록은 등기부가 없대니까 등기부하고 소유권을 적어야 된다 그러면 말도 안 되지. 그래서 항상 이 신규등록하고는 뭐예요? 촉탁하고 등기하고는 뭐예요? 신규등록하면 촉탁하고 등기부하고는 자 관련이 있다 없다 무조건 없어요. 그래서 무슨 단어가 나오는데 신규등록이 나오는데 거기 뭐가 껴 있으면 촉탁하고 등기부가 껴 있으면 맨 끝에 뭐라고? 없다야. 응? 자 신규등록에 뭐가 나오면 등기부하고 촉탁 나오면 맨 끝에 뭐라고? 없다야 무조건. 관련이 없다는 게 신규등록은 뭘 처음 만드는 거니까 대장을 처음 만드는 거니까 등기부가 없대니까 등기부가 없으니까 등기부 갖고 소유권자가 누군가. 그러니까 갑이 바다를 매립해서 이 준공검사 확인증이 있으면 그 확인증이 내가 소유권자라고 뭐예요? 그 준공검사 확인증이 소유권의 자료지 등기부가 소유권을 등록하는 자료가 아니다 그 얘기 지금.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자 우리 무슨 표시는 토지 표시는 이렇게 무슨 표시는 토지 표시는 뭐가 중심이다니까 대장이 중심이다 그래서 뭐예요? 두 번째 단어를 떼어갖고 지장이라고 해갖고 뭐라고 외우자니까요? 소등심에 지장 찍자. 그래서 마트 가서 자, 소등심 비싸니까 그 소등심 보이는 그 소윈도 있죠? 그게 유리창 있죠? 유리창에 계속 뭐 이렇게 아주 그 지장 찍으면서 아주 뭐 지장 찍으면서 계속 거기 아주 문지르고 다니세요. 그 직원들이 계속 닦으라고 계속 소등심에 뭐 하자고? 지장 찍자. 그래서 여러분 새로 오신 분 이거 노트 받았죠? 이거 그제 얼굴이 시커먼 건 아니에요. 이렇게 시커먼하지 않아요. 해를 못 봐서 하얗지 시커먼하지 않으니까 여기 지금 요거 멘트에 어디 보시냐면 몇 페이지에 뒤에 몇 페이지 보시냐면은 자 거기에 34페이지 있죠? 그 34페이지 맨 뒤에 34페이지 위에 맨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소등심에 목 찍자고 지장 찍자 써 있죠? 그거 좀 외워주지 않니? 소등심에 목 찍자고 지장 찍자 이거 외워주지 않죠? 그럼 소등심에 지장 찍자고 외웠는데 그 외운 걸 어디다 써먹냐 이게 외운 걸 어디다 써먹냐 그지 않니? 외운 걸 어디다 써? 응? 자 외운 걸 어디다 써먹냐면 자 만약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다 뭐라고 시험 문제 나오냐면 다음 중 뭐예요? 다음 중자 누가 이 소관청이 직권으로 이 공부상에 뭐예요? 잘못 등록이 된 것을 뭐예요? 직권으로 정정하는 사유가 아닌 거 이렇게 문제가 납니다. 자 고치지 않는 게 뭐냐니 고치지 않는 게. 그러면 이제 만약에 시험 문제에 자 지문에 뭐가 나오면 등기부와 자 이렇게 뭐예요? 등기부와 대장에 자, 등기부와 대장의 토지 표시가, 자, 토지 표시가 뭐 하다는 게 이거? 불일치한 경우다. 불일치한 경우다. 이제, 그런 얘기. 그러면, 이 문장을 읽었을 때 뭐하고, 등기부와 대장의 뭐, 무슨 표시가, 토지 표시가 뭐 하다는 게 이거? 불일치하다. 이게 좀. 그러면 이 문장을 읽으면 뭐부터 생각해야 되냐면, 아,
등기부와 대장의 토지 표시가 뭐하니까? 일치하지 않으니까. 자, 어디? 이렇게 뭐예요? 등기부는 뭐라고? 등기부는 뭐예요? 뭐로 돼 있는데, 만약에 답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대장은 뭐라고? 대로 돼 있다는 쪽. 마찬가지니까, 여러분 손님이 이거 등기부는 못 떼어갖고서, 땅 사고 싶은데, 여기는 된데, 여기는 뭐예요? 답이라고 물어보면, 왜, 뭐가 오려고 물어보면, 뭐가 오른 거예요, 지금? 토지 표시가 올 테니까. 어?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이제 뭐가 오른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불일치하게 되면, 등기부가 맞는 거예요? 대장이 맞는 거예요, 지금? 이 대장이 맞다, 아니, 대장이. 그러면, 이 대장이 맞는데, 이건 대장이 맞는 걸 고치면 돼야 안 돼, 이거? 고치면 안 되지. 그 당연히 뭐예요? 자, 누가 소관청이 뭐예요? 소관청의 공무원이, 소관청의 직권으로, 이 공부에 잘못된 사항을 고치는 게 아닌 거 물어보면, 이게 답이라는 게,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맞으니까 고치면 안 되죠? 반대로 뭘 고쳐야 되니까. 등기부 고쳐야지. 등기부 부동산 표시 변경해야 되지. 응? 이해하죠, 이거? 무슨 말인지? 그 얼굴 표정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시, 뭐라고? 소관청이, 국가공무원이 이 대장에 잘못 등록된 것을 뭐 한다는 게니까 고쳐야 되는 거, 고쳐야 되는 게 아닌 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뭐라고 써 있으면 등기부와 대장의 토지 표시가 뭐 한다는 게 불일치하다. 여기는 뭐로 돼 있고, 대로 돼 있고, 여기는 뭐예요? 답으로 돼 있으면 어떤 게 맞는 거라고? 이게 맞으니까 이거는 고친 사항이 아니지. 고치는 사항이 아닌 거 물어보면 뭐가 답이라는 게, 이게 답이다는 게요. 이럴 때 써먹어야 된다. 그 얘기 지금. 어? 그럼 또 이제 뭐가 문제가 나냐면, 여러분 그 OX 문제 날아준 게 1번이 그거예요. 1번이 뭐냐면, 뭐하고 뭐하고, 등기부와 대장의 토지 표시가 뭐할 때, 불일치할 때, 불일치할 때 뭐예요? 등기부를 뭐라고? 등기부를 중심으로, 뭐를, 대장을 뭐한다? 대장을 정리한다. 이렇게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면, 자, 이 첫째 줄 읽어보고, 뭘 먼저 생각하고, 불일치하면 뭐예요? 대장이 맞는데 대장이 맞으면 등기부를 고쳐야지. 뭘 고친다고? 대장을 정리한다. 그러면 이게 OX에 이게 X다. 이게. 이해, 이게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럼 반대로 뭐예요? 반대로 토지 표시가 아니라 뭐라고 나오면 소유자 표시가 불일치하다. 이렇게 나오면 자 이렇게 소유자 표시가 자 이런 식으로 소유자 표시가 뭐하다 불일치하다고 나오게 되면 뭘? 대자 소유자 표시가 불일치하면 이건 이제 맞는 얘기죠. 뭘 중심으로? 등기부 중심으로. 왜? 소유권은 뭐가 맞으니까 등기부가 여기가 을이고 여기가 병이면 이게 맞으니까 등기부 중심으로 뭘 정리해줘야 돼 이거? 대장을 정리 이렇게 하면 이 말이 나오면 이게 맞는 문장인데 만약에 이 소유자 표시가 불일치하면 뭐라고 나오면 대장 중심으로 대장을 중심으로 뭐예요? 부동산 등기부 뭐예요? 부동산 뭐한다? 표시 변경 등기한다 이렇게 나오면 뭐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문장을 봤을 때 뭐가 나오면 등기부와 대장의 소유자 표시가 불일치하면 뭐로 연결돼야 되니까 등기부 중심으로 대장을 정리해야 되고 토지 표시가 불일치하면 뭐예요? 대장 중심으로 뭐예요? 부동산 표시 변경이 되죠? 근데 이걸 바꾸면 틀린다는 게 이게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는 게요. 이해하셨죠? 그래요. 자 항상 그래서 두 개가 서로 항상 같아야 되는데 서로 틀리면 소유권은 뭐가 맞고 등기부가 맞고 등기부가 맞으니까 당연히 뭘 정리해야 되고 대장 정리해야 되고 토지 표시가 뭐예요? 불일치하면 뭐가 맞으니까 대장 맞으니까 뭘 고쳐야 돼요? 부동산 표제부에 무슨 등기 표시 변경 등기한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요. 야, 또 들으면 돼요. 또 들으면 또 기억에 나고 그럴 테니까 또 듣고 까먹고 언제까지 가나 한번 보자니까 듣고 까먹고 어디까지 이제 그래서 어느 학원 가니까. 어떤 주부님이 이제 생겼는데 요 귀가 귀 있죠? 요 귀를 거기 그 요즘 아이들 그 시끄러우면 이렇게 무슨 주황색 같은 걸 이렇게 막고 하죠? 한쪽을 막고 다니세요. 내가 그래서 왜 거기 막고 다니냐 그랬더니 하들이 이쪽으로 들으면 이쪽으로 막 흘러가 갖고 그걸 흘러가지 못하게 이렇게 하나를 막고 다녀 갖고 내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빼라니까 이게 자꾸만 듣다 보면 이제 이 소리가 직각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갔다가 머리를 한번 돌아서 나갈 때가 있으니까 흐름을 막지 마라. 머리 돌아서 한번 나갈 수 있으니까 어디에서 빼라 그래서 그 주문이 빼고 다닌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 여튼간에 또 듣다 보면 어느 날까지 이제 오는 날이 있어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하여튼 처음 오신 분은 그래서 자, 이 부동산 공시법을 배우는 이유는 공인중개사가 되면 뭐하고 뭐는 볼줄 알아야 되니까 등기부하고 대장을 볼줄 알아야 되고 이 내용이 서로 뭐하게 되면
불일치하면 뭐가 옳은 것인가는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 얘기죠. 어?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래서 이 공인 중에서 공시법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 지적하고 등기를 배운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 책에는 지금 뭐가 등기부가 먼저 돼 있는데, 자, 지적부터 먼저 합니다. 왜 지적이 더 중요해? 왜 등기법이 어렵긴 어려운데, 여러분이 짧은 기간 내에 등기법을 공부해서 점수 고득점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효율적으로 뭐예요? 접근을 해서 뭐부터 먼저 하고, 지적을 좀 꼼꼼히 해서 지적에서 점수를 맞자. 그 얘기. 자, 뒤에 이제 뭘, 그 지적법을 뒤로 보겠습니다. 자, 몇 페이지 보시냐면, 자, 지적의 총설 부분을 보면, 몇 페이지에, 페이지 200, 자, 220, 자, 용어 220, 거기, 유형 같은 거 필요 없고. 자, 그 지적에 대한 파트 2 얘기입니다. 216페이지입니다. 216페이지, 지적의 의의가 나오죠? 지적의 의의가 나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지적의 의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지적의 개념은 국가가 동그라미 치고 국가가 토지에 대한 물리적인 현황, 거기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나오죠? 자, 이런 토지 표시하고 법적 권리 관계, 소유권 관계를 공적 장부에 등록 공시한다 그랬죠? 그래서 국가가 이렇게 뭐예요? 대장에는 뭐예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있죠? 아, 이런 뭐예요? 토지 표시하고 소유권 관계를 어디에 지적도 임해야 되는 경계 있죠? 지목 경계는 자, 경계점, 자폐도 뿐 뭐예요? 자폐도 이런 뭐예요? 물리적인 현황을 공적장부에 등록하고 그 변경사항은 뭐예요? 변경사항은 뭐가 생기면 토지 이동이 생기죠? 달라지죠? 달라지면 정리해서 관리하는 사부단죠. 근데 우리가 거기에 왜 국가라고 하는 것을 동그라미시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존등기 공부할 때도 배웠지만 자,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바다를 매립해서 이 토지가 생겼으면 어디에 이 대장에 뭐예요? 대장에 항상 소유권이 누군가를 등록시켜야 돼요. 이 소관청이.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소관청이 등록해야 되는데 실수로 소유자를 뭐예요? 누락시켜서 이 대장에 소유권이 안 써있으면 이 보존등기를 하지 못해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권자니까 땅 팔아오려면 보존등기 해야 되는 게 안 되죠? 국가가 실수했으니까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라. 소유권 확인 판결을.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뭘 짓고 건물을 짓고 자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서 자 이 소유권이 등록되면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 마치고 이런 게 되는데 이게 누락됐다는 거죠. 그러면 어디에 지방세법상에 뭐예요? 건축물 대장을 관리하는 이유는 재산세라는 세금을 거둘라고 뭘 만든다고 건축물 대장을 만든다고 관리한다고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담당은 뭐예요? 건축물 대장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땅은 국가 관할이니까 누구 상대로 소송하지만 국가 상대로 소송하지만 건물은 절대 국가 상대로 소송하지 말고 누구 상대로 하라고 지자체 상대로 소송하라. 이제 그 대상을 지금 공부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보존등기 할 때 뭐 외우라고 건국판에 외우라 그랬어요. 건국판. 건국판이 뭔데 건물은 건축주나 국가 상대로 판결을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이제 그 얘기하는 거지. 그 상대 땅은 누구 관할이다? 국가 관할이다. 국가 관할이다 이해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요소라든가 기능 이런 것이 필요 없어요. 안 나오는 거니까. 유형도 마찬가지고 넘기세요. 어디 보시냐면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면 중요한 게 용어예요. 용어니까 우리가 자 여기 223페이지 목적, 이 법의 목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디에 223페이지 보시면 목적 나오죠? 이 법을 만든 목적이 뭐냐 이죠. 그래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 부동산종합공부의 작성관리에 관한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써있죠? 그래서 여기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해상교통은 우리 시험범위가 아니니까 필요 없고 소유권의 보호라 그랬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국가가 뭘 많이 거두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그렇다 이제 그런 얘기죠. 자, 넘겨보시면 자, 우리가 어디 224페이지 뭐예요? 용어가 나오죠? 용어는 거기 지금 2번 앞에다가 별표를 자그맣게 조그맣게 하나 해두시고 거기다 밑에 써놓으세요. 혹시나 이렇게 하나 써놓으시고 왜냐하면 5진영 기념으로 그 20회 25회 그 올해가 30회니까 5진영 기념을 한번 나올지 모르니까 한번 이해는 해주자니까 줄쳐놓고 자 그래서 볼 사항이 뭐냐면 거기 지적확정측량은 뒤에서 보겠지만 지적확정측량은 하여튼 도시개발사업에서 하는 측량을 다 뭐라 한다 지적확정측량이라 한다 근데 지적확정측량 나오면 무슨 말이 따라붙어야 되니까
도시개발 사업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느 지역에서 도시개발 사업적에서 하는 측량은 다 뭐라고? 지적확정 측량이다. 지적현황 측량이 아니라 뭐라고? 지적확정 측량이다. 요즘은 이제 시험 문제가 글자 바꾸는 키가 유행이다. 글자를 뭐예요? 글자를 자 다른 뜻으로 바꿔놓으면 틀리니까 비스무리한 걸로 바꾸면 틀리니까 하여튼 지적확정 측량 어느 지역에서 도시개발 사업적에서 그 다음에 3번 지적재수사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제조사 사업 있죠? 아, 이거는 그냥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거다라고 거기다 써놓으세요. 3번 앞에다 뭐라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것이다. 왜? 일본 놈들이 하도 옛날에 날씨 추우면 우리나라 와갖고 일본 놈들이 우리 땅을 집어삼키려고 토지조사령 미명 아래 조사한다는 미명 아래 뭐예요? 자, 전 국토를 조사하고 자 공부를 만들었어요. 도면도 작성하고 그러면 자 일본들이 산에 가기 싫으니까 땅에서 그리고 그래서 엉터리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돈 들여서 다시 조사하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산에 가서 올라오면 그 지적도에는 뭐예요? 그 임야도 있죠? 임야도나 지적도에 그 도로가 뭐예요? 도로가 실제적으로는 뭐예요? 왼쪽에 있는데 도면은 오른쪽에 있고 개판이 많아요. 개판이. 특히 그 심한 게 어디라고? 경기도야. 그래서 이거를 다시 뭐 하자는 게 다시 조사하자 하는 게 뭐예요? 지적재수사야. 그걸 하자고 하는 주체가 누구라고?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5번을 주십니다. 5번을 주셔보시면 지적소관청은 지적소관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뭐예요? 자, 특별자치시장. 자, 시장 뭐예요? 시장이 나오죠? 시장 나오고. 그때 거기서 시장은 자,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서귀포시가 있고 제주시가 있는데 그 시장도 포함한다. 그런 얘기 지금. 그 다음에 거기 세 번째 줄에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장은 제외된다. 써있죠? 왜? 절대 뭐예요? 하나의 시에 시장이 있고 구청장이 있으면 구청장이 소관청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은 제외되고. 그 다음에 군수구청장 얘기할 때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써있죠? 여하튼 간에 뭐예요? 어느 시에 구청장이 있다면 시장은 뭐가 아니고 소관청이 아니고 누가 소관청이라고? 구청장이 소관청이다. 그러니까 자치구, 비자치구를 따지 말고 뭐가 있다면 구가 있다면 누가 구청장이 소관청이다. 그럼 우리가 자 이렇게 따져보자니까 여기는 세종시니까 자 세종 뭐예요? 세종. 그래서 여기 맨 위에 거기 그렇게 써있죠? 맨 첫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요? 특별자치시장 나오죠? 그 특별자치시장이 뭐예요? 여기 세종시장이야. 특별자치시장이.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뭐예요? 자 대전광역시 있죠? 대전을 광역시죠? 대전광역시죠? 대전 여기 대전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세종시가 있고 그 다음에 청주시가 있습니다. 청주가 있어요. 그러면 이 대전은 뭐예요? 대전의 시는 대전의 자 대전시에는 이 구가 있죠? 이 구는 뭐예요? 자치구입니다. 자치구 선거에서 뽑죠? 여튼간에 시에 구가 있으면 구청장이 소관청이에요. 근데 세종시는 뭐가 없어요? 구가 없죠? 누가? 그 시장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시장이 이 사람이 뭐예요? 소관청이에요. 이 청주에는 뭐가 있어요? 구는 있어요. 이 구는 있는데 흥덕구도 있고 후고 있죠? 근데 이 구는 자치구가 아니야. 비자치구예요. 그 여튼간에 잘 보세요. 어느 하나의 시에 누가 있다면 구가 있다면 누가 이게 자치구든 비자치구든 누가 구청장이 소관청이다. 그 얘기 지금. 근데 뭐가 없다면 구가 없다면 누가 시장이 소관청이다. 그 얘기 지금. 그러니까 뭐 포함한다니 그런 거 시험 문제 나오지도 않겠지만 나온다 하더라도 뭘 생각하면 돼. 무조건 뭐가 되면 구라는 말이 있으면 누구예요? 그 구청장이 뭐가 된다는 게 무조건 소관청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해됐죠? 자, 그런데 이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하는 시험 문제. 그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하게 되면 이렇게 뭐예요? 지적 소관청이란 이렇게 지적 뭐라고? 지적 소관청이란 지적 소관청이란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시, 군, 구를 말한다. 이렇게 시험 문제에 나오면 이건 틀린 말이다. 시, 군, 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요 시자 뒤에 뭐가 꼭 무슨 말이 들어와야 돼 이거. 시장, 군수, 뭐라고? 구청장을 말한다. 뒤에 꼭 장자가 들어붙습니다. 그래서 꼭 뭐가 들어가야 되고 세종, 여러분 이제 세종시 사람이니까 꼭 그 세종시장이 들어가야 되겠죠? 특별자치시장이 꼭 들어가고 특별자치시장, 그 다음에 뭐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냥 막연하게 뭐라고 시군구를 말한다 그러면 틀린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6번 지적공부하고 지적공부는 뭐예요? 그렇게 용어로 나올 적이가 아니고 그 다음에 연속지적도 나오죠?
그 연속 주역조라고 하는 것은 자, 그 말의 의미를 잘 모르더라도 저기 그게 뭐라냐면 지적 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뭘 하지 않냐고 측량을 하지 않냐고 그게 중요해. 측량을 하지 않고 지적도 임야도의 파일을 이용해서 자, 도면상 경계점을 연결해서 작성한 도면으로서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동그라미 없는. 그러니까 측량하지 않고 측량할 수 없다 그랬죠? 그 시험 문제 나오면 모르는 할 것 같아요. 측량에 활용할 수 있는이라 나오면 틀린다는 게요. 없는 있는이 아니라니까 없는이라니까 없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 네이버 포털 사이트나 이런 데 보면 지도 있죠? 지도 보게 되면 뭐예요? 지도의 이 오른쪽에 보면 스크롤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있어갖고 올리면 뭐예요? 화면이 넓어지고 좁혀지죠? 지금은 이제 전산화 됐으니까 뭐로 이제 우리가 뭐예요? 그 지적도라고 하는 도면들을 뭐예요? 경계점을 모여서 자 전산에서 연결시켜갖고 이런 식으로 뭐예요? 만들어 놓으면 만들어서 이제 활용하는데 자 이걸 왜 활용하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 뭐예요? 일람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일람도가 뭐냐 하게 되면 한일자 한눈에 볼람자 한눈에 도면을 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지적도가 가로 몇 센치? 가로 40cm, 세로 3cm죠? 근데 여기 도면을 보게 되면 이 도면에도 뭐예요? 국어가 있고 도로가 있고 뭐예요? 철도가 있고 그다음에 숲별지 토지들이 쭉 있죠? 그러면 이런 뭐예요? 이런 도로나 철도나 뭐예요? 하천 같은 것을 그 연결 관계를 쭉 한눈에 뭐예요? 어떤 하나의 지번부여지역 증촌동이면 증촌동의 큰 이 증촌동에 이 뭐예요? 도로나 하천의 뭐예요? 연결 관계를 한눈에 보려면 이런 도면을 몇 분의 몇으로 10분의 1로 축소시켜갖고 4cm하고 3cm를 만들어서 이거를 뭐예요? 4장 이상 있죠? 4장 이상을 붙여서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모아놓으면 자, 모아놓으면 여기 도면에 하나 들어가면 여기에 이렇게 계속 뭐예요? 도로 철도에 연결되어있죠? 이렇게 쭉 연결되겠죠? 이런 것을 모아기 위해서 한눈에 보려고 시설물의 배치를 한눈에 보려고 만들어놓은 뭐예요? 만들어놓은 도면이 뭐라고? 일람도다, 일람도. 근데 이거는 종이로 만들어놨으니까 항상 뭐예요? 적게 만드니까 뭐예요? 자세히 못 보죠? 그래서 어디에 전산 처리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뭐예요? 어디로 전산화 시켜놓으면 뭐예요? 수프로까지 스크루바 이렇게 올렸다 냈다 하면 정확히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특징이 뭐라고? 연속 지역도. 그 지속도를 연속해서 하는 연속 지속도는 시험 문제 나오면 뭐가 나온다고? 있는이라고, 측량에 활용할 수 있는이라고, 없는이라고. 없는이라는 단어가 나와야지. 있는 나오면 틀린다는 게. 그걸 주의하라는 게. 없는이라고, 있는이라고. 있는. 우리 시험 문제는 나오면 그런 것만 나와요. 자세한 내용이 뭐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글자를 어떻게 바꿔놨냐. 그거를 뭐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 있는, 없는? 없는이다. 있는 나오면 틀린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거기 종합공부도 뭐예요? 한 문제짜리니까. 자, 지금 볼 거, 자, 9번을 뭐예요? 9번을 토지 표시를 줄치십니다. 토지 표시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 토지 표시는 한마디로 뭐냐면, 자, 행정구역 뭐라고? 소재. 그 다음에 뭐예요? 지번. 그 다음에 뭐예요? 지목. 그 다음에 면적. 그 다음에 뭐예요? 경계. 잡혀있죠? 우리가 이런 것만을 뭐로 한다는 게요. 토지의 표시라고 얘기를 한다는 게요. 자, 그런데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 다음 중 용어에 관한 사항 중 틀린 거 그래서 자 문제가 나오면 요 소재 집원 요쯤에 뭘 집어넣어 이거 이 소유자 이런 거 이 소유자 이런 거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이거 들어가면 안 된다 이 소유권자는 권리지 이 토지 표시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항상 토지 표시는 개수로 따지면 몇 개라고 여섯 개다 뭐라고 소재 집원 지목 면적 경계 잡혀 몇 개라고 여섯 가지만 토지 표시다 이렇게 보자 했죠.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거기 225페이지에 뭐가 필지는 뭐예요? 국가가 법에서 정해놓은 땅의 등록단위에요. 한 필지 등록단위가 이제 필지고 지번은 뭐예요? 토지의 번호고 자 12번 줄칩니다. 자 12번을 줄쳐보시면 예, 지번을 부여하는 뭐라고 단위지역으로서 동의 또는 뭐예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써놨죠? 그러면 지번을 뭐예요? 지번 부여 지역이라 하게 되면 지번 뭐라고 지번 부여 지역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 가장 뭐예요? 작은 단위가 동리다. 네, 동리 그죠? 동리.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은 약 땅이 3,600만 필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국토를 효율적으로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이 통치력이 미치는 뭐예요? 이 대한민국 땅에 대해서 자 휘전선 아래부터 여기 제주도 마라도까지 여기를 뭐예요? 1번이라고 치고 그 다음에 마라도를 뭐예요? 3,600만 번 하게 되면 토지를 번잡스럽게 관리하는 거니까 당연히 뭐예요? 자 지자체별로 세금을 거두니까 자 가장 단위가
도시는 뭐라고? 동. 지방은 뭐예요? 니 단위로 뭐예요? 자, 그 단위를 잘라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컨대, 만약에 충청남도 서천군 옥산이라고 하는 시골 마을이 있고, 이렇게 옥산이라는 시골 마을이 있고, 그 바로 옥산이 바로 옆에 월포리라고 하는 마을이 있다니까, 월포리. 자, 그러면 이 옥산이의 모든 수필지 토지에 대해서 뭐예요? 뭐하고 이거? 지번을 부여하고, 그 옆에 있는 월포리 땅에다가 뭐하고 이거? 지번을 부여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 옥산이하고 월포리는 지번 부여적이 다르니까, 이 옥산이의 지번이 백인 토지도 있고, 월포리의 토지가 백인 토지, 이건 가능하다니까, 이거. 어? 서로 뭐가 다르니까. 서로 구역이 다르니까. 근데, 이 옥산이의, 옥산이라고 하는 이 옥산이라는 지번, 하나의 지번 부여적 내, 백번지 토지가 두 개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이거. 두 개 있으면 당연히 안 된다니요. 같은 번호가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항상 가장 작은 단위는 뭐예요? 지방은 뭐라고? 니. 그죠? 자, 이 세종시는 시니까 뭐라고? 중천 동, 동이죠? 동별로 뭐라고 지번을 부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올 때 이에 준하는 지역 나오죠? 이에 뭐라고? 이에 준하는 지역이 나오는데 이에 준하는 지역을 자, 읍면적이다라고 하면 틀린다니까요. 절대 뭐가 아니라고? 읍면이 아니다니까. 읍면은. 읍면은 뭐보다 큰 거예요, 지금. 이건 니보다 큰 개념이니까. 이건 뭐예요? 도서지역이다. 도서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섬입니다, 섬. 섬도자. 섬조자니까. 도서지역이지. 읍면이 아니다. 보자죠. 그 다음에. 자, 거기 그 지목은 뭐예요? 시험 문제. 자, 시험 문제 나오면 주된 용도 동그라미, 용도. 줄 치세요. 뭐라고? 주된 용도, 주쳐놓고 용도 동그라미 치지 않니까, 용도. 절대 용도 지목이다. 아니죠. 그래서 그 다음 장에도 문제가 나오겠지만, 절대 뭐라고? 주된 형질, 주된 지형, 이렇게 나오면 틴다니죠. 주된, 항상 주된 용도 지목이다.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지목을 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계점 얘기 나오는데, 경계점을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그 지적도나 임야도, 도면, 지적도, 임야도, 도면이죠? 도면에 뭐예요? 도의 형태로 등록하거나, 경계점 좌표 높이에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을 말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경계점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면, 이 경계점은 뭐예요? 경계점은 이게 그 조문에 있죠? 법 규정에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이 책에다 옮겨놓은 건데, 이 법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뭐를, 이 법 조문을 뭐예요? 그대로 해석하는 학문이에요. 그러면 경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필지와 필지를 나누는, 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자, 이렇게 도면상에 이 토지와 이 토지를 나누는, 구획하는, 필지와 필지를 구획하는, 나누는 뭐예요? 선의 무슨 점? 선의 굴곡점이라고 하는 게 굴곡이 뭐예요? 굴곡이, 이 굴곡이 꺾인 점이다. 아니죠? 그 이 토지와 이 토지를 나누는 뭐예요? 선의 무슨 점? 선의 굴곡점. 이 선의 굴곡점 있죠? 이 선의 굴곡점을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지족도나 임야도 도면이니까 도의 형태로 뭐 하거나, 도의 형태로 등록하거나, 무슨 형태로? 도의 형태로 등록한다. 아니죠? 그러니까 도의 형태니까, 도니까, 도면이니까 도의 형태로 어디에 등록한다는 게 있고, 지족도나 임야도에 등록한다 했죠? 그러면 축척이 만약에 뭐예요? 축척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뭐예요? 500분의 1 뭐예요? 그런 비싼 토지는 이 토지와 이 토지를 나누는 뭐예요? 선의 무슨 점? 선의 굴곡점. 토지와 토지를 나누는 선의 굴곡점 있죠? 이 선의 굴곡점이 직각으로 갔죠? 직각으로. 그 직각으로 갔으니까 이 뭐예요? 이 굴곡점, 이 굴곡점을 이 Y하고 무슨 축? X축이라고 하는 뭐예요? 좌표죠? 좌표. 그래서 여러분 그, 자, 누구하고 트럼프하고 뭐예요? 김정은하고 만나갖고 트럼프가 얘기했답니다. 니네 뭐예요? 니네 어디? 이 북한에 뭐예요? 북한의 영변 그 동창리에다가, 영변에서 프란틴 생산하고 동창리 뭐예요? 땅에다가 이렇게 그 왜 묻었냐? 거기 왜 그건 왜 얘기하느냐? 뭐 그랬고요. 하니까 김정은이 깜짝 놀랐다 그랬죠? 왜냐면 자, 이 지금 뭐예요? 이 지금 우리 지구는 영국 그린치 천문대를 일, 자, 일로, 영으로 해서 일, 이렇게 쭉 뭐예요? 이 뭐가 있어요? 이거 경선이 지나가고 위선이 지나가죠? 그래서 이 공중에 있는 뭐가 이 인공위성이 자, 어디 이 북한 지역을 24시간 계속 뭐예요? 밀착해서 조사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비행기 정찰기 있죠? 정찰기가 계속 돌고, CIA에서 특파원들이 뭐예요? 그 첩보원들이 다 첩보하고 막 그래갖고, 여기 뭐 계속 감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위성으로 뭐예요? 위성으로 이 내려다 보면, 이 사람이 웃고 있는지 뭐예요? 울고 웃고 이런 걸 다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위에서 다, 화면을 다 전송해서 본답니다. 얼마나 뭐예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에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이게 Y축, 이게 X축이니까 이 좌표가 있죠? 좌표 어디에, 어느 지역에 뭐가 있다, 이런 게 다 나오니까. 그게 이제 좌표를 갖고 뭐예요? X축, Y축, 뭐예요? 거리를 계산하면 이게 1cm까지 거리가 계산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굴곡점을 이렇게 뭐예요? 그림 형태로 등록하거나 무슨 형태로 Y와 X축이라는
경계점 좌표 등록표에 뭐라고 이거? 좌표 형태로. 이 좌표 형태로 뭐예요? 등록하는 뭘 말한다는 게 이거. 점을 말한다는 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했으면 앞으로 뭐예요? 어떤 글을 읽을 때 빨리 읽으려면 그 뭐예요? 다음 주 뭐 조사니 이런 거, 접미사, 접속사 이런 거 읽을 거 없어요. 뭐만 읽으면 돼요? 그냥 핵심 키워드 있죠? 용어만 읽으면 되는 거 뭐라고? 경계점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라고? 도의 형태, 좌표 형태 뭘 말한다는 게 이거. 점을 말한다는 점. 어떻게 바꿔놓는데 이 도의 형태니까 지속도에 등록해야 되겠죠? 도면이니까 이거를 경계점 좌표 형태로 등록한다든가 이 좌표 형태를 도면에 등록한다든가 그렇게 바꿔놓으면 틀리겠지. 응? 항상 뭐라고 읽자고 이제는 경계점이란 무슨 형태? 도의 형태, 좌표 형태 뭘 말한다? 점을 말한다는 점. 그래서 어떤 분은 민법을 뭐예요? 민법을 40문제를 뭐예요? 한 3년 동안 공부하는데도 한 번도 뭐예요? 25번 이상을 풀어본 적이 없답니다. 왜? 읽다 보면 시간이 다 가는 거야. 그걸 언제, 그러니까 한 뼘짜리를 다 이렇게 언제 읽고 있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뭐예요? 빨리 읽으려면 훈련해야 된다는 얘기. 이제 빨리 읽으려면 뭘 보라고 이제 그 키워드를 딱 해갖고 이제 내용이 무슨 말이 이해되면 항상 빨리 읽으라는, 뭐라고 읽으라고? 경계점은 뭐라고 읽어? 그러니까 도의 형태, 좌표 형태 뭘 말한다, 이거. 점을 말한다. 이게 빨리빨리 읽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읽어보면 거기 경계점을 뭐예요? 두 줄을 자, 몇 글자로, 다섯 가지 뭐예요? 다섯 가지, 그쵸. 저기로 명사를 읽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15번의 경계는 그 경계점을 뭐로 연결했어요? 경계는 직선선이에요. 경계는 빨리면 뭐라고? 직선선이다. 경계는 뭐라고? 직선선이다. 자, 그 다음에 면적은 뭐예요? 수평면상의 넓이에요. 그 면적은 수평면상의 넓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항상 뭐예요? 2차지적이니까. 자, 만약에 뭐예요? 어떤 토지가 하나 있으면 이 토지에 대해서 대장에 등록할 때 등록값은 이 수평면상의 값만 등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 이 땅 밑에 금이 묻혀있다 그래서 이 토지 대장에 금이 묻혀있다고 쓰지 않습니다. 절대 항상 뭐예요? 이 대장에는 뭐라고? 수평상에. 만약에 이게 전이라면 여기다 전만 쓰지. 이 공중 위에 자 KTX 고속철도가 지나간다 해서 여기 철도용지라고 또 쓰지 않는다. 입체적인 거 빼라니까요. 항상 뭐라고? 수평면상에 있는 것만 동배 등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사진 임야의 면적인 값은 입체 면적이 아니에요. 항상 무슨 면적이라고? 수평면적입니다. 수평면적. 자, 너, 이 면적은 수평면적이다. 받으시고. 그 다음에, 자, 17번은 뭐예요? 토지등 줄맞춥니다. 뒤에서 다시 볼 거니까. 토지 표시를 뭐하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거 줄맞춰 놓으세요, 일단. 그 다음에 신규 등록은 신자가 새 신자니까 뭐라고 이거? 새로 조성된 동그라미. 뭐라 나왔다고? 새로 조성된 나오면 이게 신규 등록이에요. 새로 조성된 새 신자. 그 다음에 등록전화는 우리가 제가 어렸을 때는 자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그 사회과 부도 사회 배울 때 뭐라고 적이하냐면 우리 대한민국에 뭐가 임야가 70%가 넘는다고 임야가 몇 프로 넘는다고 70%가 넘는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막내 그 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 임야가 몇 프로라고 배운 것 같아? 전혀 기억이 없어? 너무 오래된 것 같아? 나도 기억나는데 이제 요즘 한 60% 저렇게 얘기합니다. 60%. 그러면 70%는 임야가 몇 프로가 됐어요? 지금 60% 정도 됐죠? 그럼 그 10%는 지금 어떻게 했다는 얘기니까? 그 산을 깎아서 뭐 했다는 얘기? 개발을 했다는 얘기죠? 개발. 어? 그러니까 그 임야를 산을 깎아서 뭐예요? 거기다 개발해갖고 도시를 세우고 뭐예요? 집을 짓고 그러는 거죠? 지금. 그런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항상 뭐가 나오면 등록 전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가 나오면 등록 전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면 어디에 먼저 등록이 됐다가 임야대장 자 임야대장 어디에다가 임야도에 뭐예요 임야도에 등록이 됐다가 어디로 바뀌어야 돼 이거 자 토지대장 네, 지적도로 옮겨 가는 거 이게 등록 전환이에요 거꾸로 바뀌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산을 깎아서 이렇게 산을 깎아서 이 산 깎아서 여기다 집 짓는 거지 집을 부시고 뭐예요 흙을 메꾸는 게 아니니까 항상 등록 전환은 어디서 어디로 바꿔야 된다고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자 토지대장 지속도로 한다 부잔지 자 그 다음에 분할합병 아실 것이고 거기 지목변경도 지목으로 바꾸니까 그 축적변경이 중요합니다 축적변경 자 줄쳐보세요 뭐라고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성을 높이게 해서 작은 쪽에서 큰 쪽이죠 항상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세금 거대 되니까 큰 거예요, 큰 거. 작은 거 하면 안 돼요. 근데 그 지속도가 중요한데 무슨 얘기입니까? 자, 내가 만약에 뭐예요? 내가 만약에, 자,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학원에, 자, 가로가 몇 미터? 가로가 20미터다.
세로가 몇 미터라고? 30m다. 내가 이만한 땅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만한 땅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뭐예요? 이 도면은 뭐예요? 지적처리 사무규정에 가로 40cm, 세로 몇 cm라고? 30cm다. 그죠? 그러면 자, 우리가 이걸 이제 미터니까 센치로 집어넣으려면 줄여야 되겠죠? 우리가 줄이는 걸 뭐예요? 축척이라 하고, 축척은 뭐라고? 축소시키는 거다. 축소. 확대가 아니라 뭐라고? 축소시키는 거다. 그럼 만약에 1000분의 1로 만약에 축소를 하면, 자, 20m는 2000cm니까, 이렇게 2000cm니까, 공 3개 지우면, 당연히 뭐예요? 어디로? 이 도면에 몇 cm로 들어가는 거, 이거? 2cm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30m는 뭐예요? 3000cm니까, 3개 지우면 뭐예요? 이 3cm 단점.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용어를 한번 풀어보자. 축척 변경은 어디에 이 지적도에 등록된 뭐예요? 지적도에 등록된 이 경계점의 정밀성을 높인다는 얘기죠? 그 정밀성을 높이는 거는 줄인다는 얘기예요. 넓힌다는 얘기니까. 더 자세하게 보이게 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 지금. 정밀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정밀성을 높이기 위해서 더 늘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늘린다. 그래서 항상 우리 이 법에서 보면 항상 뭐예요? 큰 축척. 정밀성 뭐라고? 높이고. 최대. 어? 그렇게 큰 걸로 나와야지. 평균이나 최저 나오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이렇게 정밀성 높여서 작은 쪽. 이 작은 축척에서 어디로? 큰 축척으로. 그래서 큰 축척 얼마? 만약에 500분의 1이라면 자 이게 뭐예요? 30m는 3000이니까 공두개 5, 6, 30. 그죠? 5, 6, 30. 그래서 5, 6, 30. 몇 cm? 6cm. 어? 자 6cm. 그 다음에 이거 5, 4, 20. 4cm죠? 4cm. 그래서 정밀성을 높여서 4cm하고 몇 cm로 6cm로 만들면 이 거리는 측량을 해서 거리를 산출하죠. 산출해서 도면상에서 뭐예요? 도면상에서 자 전자면적 계산법하고 좌표면적 계산법으로 면적을 산출합니다. 그럼 작은 데서 면적을 산출한 것보다 크게 그려야지만 면적이 더 정밀하게 산출할 수 있죠. 그래서 국가는 더 뭘 많이 거들라고 세금 많이 걷기서 그렇다는 거죠. 그럼 중요한 건 이건 이해만 하면 돼요. 중요한 게 뭐냐면 시험에 나와서 축척 변경이란 지적도 또는 임야도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니까 임야도 들어가면 안 돼. 항상 어디에서만 하는 거라고 지적도에서만 한다. 아니에요. 지적도에서만. 이해하죠? 지적도에서만. 어, 예. 어,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혹시 아이가 그 아이가 누구예요? 그거? 원래 그게 있는 거죠? 지금? 아니 하도 안고 예뻐하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예뻐하면 인형까지 이렇게 자꾸만 예뻐하고 그럴까 내가. 아니 이제 그거 보고 내 반성했어. 난 우리 아이 예뻐하지 않고 그랬어요.